안녕하십니까. 김주현입니다. 용산 대통령관저로 택시 18대를 잇따라 호출한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5일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쯤까지 5에서 10분 간격으로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빈택시 18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호출 앱의 일부 시스템 문제로 기기 작동에 단순 오류가 있었다며 대통령관저로 택시가 몰려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A씨는 오전 2시 30분쯤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불렀지만 어플 내에서 택시 배정 실패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다른 택시에 호출 신호를 보내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18대까지 호출 택시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술에 취한 A씨는 호출한 택시가 아닌 빈차를 잡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국기 문란 행위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단순 해프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